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장각의 예, 그 두 번째 이야기 천자상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유리다리와 대핵국. 저 앞에 보이는 저곳이 바로 대핵국입니다. 저 대핵국의 유리다리는 총 길이가 430m, 높이가 300m, 그리고 저 유리들이 99개 통유리로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 아래쪽 밑이 다 보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거기에 한 80%는 중국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핵국의 유리다리를 건너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마침 햇볕이 쨍쨍 나서 우산이 아니고 좋던 게 양산이에요. 자, 유리다리에서 대핵국 아래로 내려보고 있습니다. 저 발이 제 발입니다. 네? 공룡 발자국 같다고요? 어쨌거나 저쪽에 오른쪽에 보면 엘리베이터 건설 중이었는데 지금은 완공돼서 저 엘리베이터 타고 핵국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갈 때는 저 엘리베이터가 아직 마무리 단계라 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핵국을 계곡을 따라 쭉 내려갑니다.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걸어서 내려갑니다. 그래도 유리다리 왔으니까 유리다리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으로 한번 담아드리겠습니다. 사람들도 막 유리다리가 좀 넓어요. 넓으니까 누웠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 다 그러고 그러시는데 사실 유리잔도에 갔을 때 한 60cm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사람 기어 지나가는데 그때는 아찔아찔했어요. 네, 여기서는 조금 여유롭게 사람들이 유리다리를 건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다리에서 대핵국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이래요. 막 뭐 떨어지고 돌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기 그물망으로 다 막아놨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 길로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제 앞에 가는 사람들 쭉 내려가다가 중간쯤에 이렇게 또 미끄럼 타고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이때는 또 복장을 다치지 않게 장비를 구비를 해서 몸에 착용해서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이렇게 계곡이 나오고요. 폭포수 같아요. 아이고, 물줄기 이거 다 늘어. 그냥 비오는 것 같아, 이거. 너무 가늘죠? 비가 내리듯이 이렇게 계곡에 사실 전날 비가 와가지고 폭포수가 생겼어요. 이 폭포수가 계곡물에 합세를 해서 엄청난 물이 흘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시골에서 개울가에서 놀던 어떤 그런 장소와 비슷해요. 다만 대핵국이다, 골짜기가 좀 깊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대핵국의 계곡을 쭉 따라 트레킹 하듯이 쭉 걸어갑니다. 이것이 유리잔도에서 내려와서 대핵국으로 걸어가는 코스에요. 그리고 갑자기 굴이 하나 나옵니다. 동굴이 나와요. 새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이따 들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들으셨죠? 이 안에는 사자상이 나옵니다. 사자가 앉아있어요. 종류석이에요, 종류석. 이렇게 사자상까지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유리 다리와 대핵국 여행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